뭐야 이거. 왜 이래. 됐지? 응? 여기는 제주도고요. 제가 어제 제주도에서 주변 분들 선물도 좀 사고 제가 쓰고 싶은 것들도 좀 샀거든요. 다 합쳐서 20만 원 넘게 쓴 것 같아. 우선 작은 것부터 해볼게요. 이거는 그냥 수세미. 그 스위스 마을에 갔는데 저희 묵은 숙소 1층에서 사장님이 카페를 하시는데 이 수세미를 구매를 하면 소아암 환우들한테 기부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샀습니다. 스위스 마을 사장님 너무 저한테 좋은 기억이어서 또 가려고요. 그리고 이것도 스위스 마을에서 산 건데요. 제가 드림캐쳐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샀어요. 이거는 이제 작업실, 저 일하는 작업실에 가져다 놓으려고 산 거고요. 이렇게 레이스랑 조개 이런 것들이 달려있어서 여름에도 예쁜 느낌이고 뜨개도 있어서 겨울에도 예쁜, 계절감 차지 않고 예쁜 것 같아서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 방에다가 둘 거. 좀 파스텔 톤의 알록달록한 색감들이 너무 예뻤고 뒤에는 이렇게 풍경 소리가 나는 장식이 달려있어서 바람이 불면은 찰방찰방 소리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스위스 마을에서 산 것들은 이게 다고요. 이제부터가 진짜 본격적으로 존예탱들입니다. 제가 그제는 하돌이에서 묵었어요. 숙소가 하돌이었는데 저희 숙소 바로 옆에 메리봄봄이라는 소품샵이 있었거든요. 사실 소품샵이라기보단 디자인 캔들 전문으로 하시는 곳인데 예쁘고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눈이 돌아가지고 여기서 17만 원인가 16만 원인가를 써버린 거예요. 이제 뭐 주변 사람들 선물도 있고 했지만 어쨌든 포장지도 너무 예뻐. 아! 이건 뭐냐면 저금통이에요. 너무 예뻐! 컵케이크 저금통입니다. 위에는 리본이 달려있고 밑에 이렇게 열 수 있는 게 있고 여기로 이제 동전을 넣는 거예요. 너무 예쁘게 생겨서 이거는 진짜 안 살 수가 없다 생각해가지고 바로 샀어요. 용인 집을 인테리어를 하는데 방 벽 색깔을 핑크색으로 바꾸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좀 핑크핑크한 소품들을 약간 구매해야겠다 생각을 하던 찰나에 메리봄봄에서 이거를 구매를 해가지고 너무 기쁩니다. 너무 잘 산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노트 두 개예요. 미니 노트. 이런 노트도 모아놨다가 일기를 쓰던 뭐 그냥 생각나는 거 메모하는 용으로 쓰던 좋을 것 같아서 샀습니다. 사실 이렇게 앞면만 봐도 너무 귀엽거든요. 근데 제가 꽂힌 게 이 뒷면. 뒷면에도 이런 포인트가 있어서 꽂혔어요. 뒷면이 이렇게 데이지 꽃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양띠라서 이거 샀어요. 이거 진짜 여러분 귀여워서 놀랄 준비하십시오. 짠! 이렇게 브라운 체크예요. 너무 귀여워서 이거는 진짜 안 살 수가 없다 해가지고 그 사장님이 포장 거의 다 하셨을 때 제가 급하게 이것도 같이 주세요 이러면서 샀거든요. 이거는 포장이 정말 섬세하죠. 와 이거 봐요. 이런 유선지 같은 거 하나하나도 엄청 예쁜 것들만 취급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생긴 디퓨저입니다. 안에는 보시면 조개도 있고 예쁜 옥색 돌이랑 나뭇가지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애기 불가사리도 있어요. 이런 제주 느낌이 나는 디퓨저 진짜 갖고 싶었는데 너무 예쁜 걸 발견해가지고 안 살 수가 없었어요. 다음으로는 제가 카페 롱록이라는 데 갔었는데 거기서 산 썬캐쳐? 아무튼 유리공예. 이런 모양의 유리공예품이 되게 많았는데 제가 특별히 이걸 샀던 이유는 유리의 결이 다 달라서 디테일한? 그리고 제가 요즘 실버테나 실버에 좀 빠졌거든요. 근데 실버가 너무 예뻐서 이걸 샀습니다. 햇빛 받으면 진짜 예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것도 샀어요. 그리고 뭐 친구 선물 그냥 이런 배지도 하나 샀고 다시 메리봄봄으로 돌아오면 볼펜. 볼펜이에요. 이것도 너무 귀여워서 안 살 수 없었지. 이렇게 분홍색. 볼펜 조금 그렇게 가늘진 않은데 모양이 너무 예뻐가지고 샀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소소하죠, 이런 거는. 이거는 매달아 놓는 캔들이에요. 이거 하나는 선물이라서 넣어놓고 이거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이건 제 거거든요. 돌멩이랑 그리고 소라 두 개. 뿔소라 두 개가 들어있어요. 굉장히 디테일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소품들 한번 사면은 나중에 또 쓸 일이 있다고 생각해서 아깝지도 않아요. 마스킹 테이프 하나는 선물용이고 하나는 제 건데 이거는 귤입니다. 귤이랑 유채꽃.
이런 문구류들도 너무 예쁜 게 많았어가지고 진짜 좋았어요. 다이어리랑 노트를 샀는데요. 이건 다이어리, 이거는 노트예요. 9,500원. 근데 다이어리 9,500원이면 여러분 싼 거 아시죠? 이런 디자인 다이어리. 색장은 약간 오트밀색? 오트밀 그레이 느낌? 우와, 너무 예쁘다. 저 요즘 이런 키치한 디자인에 완전 푹 빠져가지고 꽃으로 돼 있고. 아, 저 이런 거 절대 안 써요. 아이스크림 표지도 있다. 너무 귀엽다. 이거는 만년 다이어리인가 봐요. 제가 직접 쓰는 건가 봐요. 이거 왜 9,500원에 팔지? 안에 들어가는 일러스트나 이런 거 생각하면 훨씬 더 비싸게 팔아도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엄청 예쁩니다. 이거랑 이거는 표지가 요즘 제가 너무 좋아하는 색감의 스타일이라서 안 살 수 없었다. 은배꽃도 있고 유채꽃도 있고 은근 제주스러움이 많이 담긴 느낌이고요. 저는 이런 주노트 되게 좋아해서 생각나는 아이디어들 같은 거 적을 노트가 필요할 때 이거 펼쳐놓고 쓰면 엄청 멋있지 않을까요? 이게 제가 진짜 보자마자 바로 산 거예요. 캔들 홀더인데 열어보면 딱 너무 예뻐. 이렇게 캔들도 조그만 티라이트라 하나 이런 걸? 티라이트 캔들도 하나 넣어주십니다. 모양이 와인잔 같은 것도 너무 귀엽고 안에 보시면 이렇게 소라랑 조개랑 보석이랑 나뭇가지 그리고 꽤 큰 애기 불가사리 모래알도 보면은 색깔이 다 달라서 되게 영롱하고 약간 반짝이도 들어있어가지고 더 영롱해. 아 힘들어. 정말 오랜만에 여행이라서 제가 너무 신나서 돈을 엄청 많이 썼어요. 여행 아닐 땐 세일만 찾아서 헤매지만 여행 와서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마음속에 봉인이 해제된 느낌이라 너무 즐거웠고 여러분이랑 나눠서 더 좋았어요. 집에 와서 구매한 것들 못 보여드린 것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월고탕류에서 산 린넨 가방이고요. 되게 비쌌어요. 근데 되게 좋은 소재고 두 겹으로 덧대어져 있어서 맥북이랑 여행하면서 짐 여러 개 막 놓고 다녀도 어깨가 안 아플 정도로 튼튼했어요. 그리고 양면이에요. 안쪽은 무지 원단이거든요. 주머니가 있어가지고 이쪽 면으로 하면 좀 더 데일리하고 편하게 주머니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방입니다. 제주라고 써있어요. 그리고 꽃향유에서 산 또 하나 이 모자입니다. 엄청 귀엽죠? 니트 모자고 얘도 좀 비쌌어요. 모양이 되게 튼튼하고 잘 잡히고 그리고 따뜻해서 저도 이런 모자 뜨기 배워보고 싶더라고요. 너무 예뻐요. 그리고 꽃향유에서 산 한 가지 더는 이 원석 반지입니다. 엄청 귀엽죠? 제가 자주 끼는 이 반지랑 너무 잘 어울려서 샀어요. 그러면은 이제 저는 가볼게요.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여러분은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